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외딴 별장. 외제차들 막 들어가고 고급진 차들 들어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네. 그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이크나들은 와서 있는데 초행정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 어떤 맹인들이 앉아 있더라고. 우리는 오는 가운데 누구지 뭘 알 수가 있나. 여기서라도 거기는 못 들어가봤어. 그곳에서 찍힌 한 편의 동영상. 속옷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던 남성이 안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6년 전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의혹이 집중됐던 곳. 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악의 크롬통이다. 거기가 악의 크롬지다. 서로 방을 바꿔가면서 자리를 강간을 했어요. 처음 동영상 찍힐 때 내가 희롱해롱 됐는데 그때 약을 먹인 것 같은데 잔혹한 성범죄의 희생양이었다는 여성들. 별장에서 열렸다는 은밀한 파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러왔던 사람들이 힘 없고 빼고는 사람이 없겠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동영상 속 남자로 지목됐던 인물. 최고위층 실세인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입니다.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누굴까? 별장의 주인 건설업자 윤중철이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희연아, 너는 내 얘기만 잘 들어야 돼. 뭐 욕을 막 하고 저를 막 뺨 때리고 이때 누가 올 거니까 잘 모셔야 된다, 못해. 그의 별장에서 잘 모셔야 하는 손님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중철이 발이 진짜 넓어요. 돈으로 모든 사람을 사요, 윤중철이. 6년 뒤, 세간의 이목이 다시 윤중철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장 성범죄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지 6년. 이 사건은 그 뒤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별장에 불려간 여성들은 동영상 너머에 더 추악한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별장 주인 윤중천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두 사람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별장에 드나들었던 걸까요? 이것은 피해 여성들이 별장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인 셈입니다. 여기에는 윤중천 씨가 초대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온통 김학의 전 차관에만 쏠려 있는 동안 별장 내부자들 중 누군가는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장 주인 윤중천 씨가 누구인지 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해병대 전우회 모임. 이곳에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입니다. 늘 해병대 출신임을 자랑하고 다녔다는데요. 동영상에 나온 해병대 전우회 사람들이라면 윤 씨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그가 최근까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근엔 윤 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전우회 조직표에서만 윤중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좋아해. 행사 때 50만 원, 100만 원 이제 우리가 뭐 한달 번더기 행사이고 뭐 이제 청계사 무슨 정화하면은 야 너네 식사 해가지고 50만 원, 뭐 회장님 주임식에 뭐 불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 내가 100만 원 찬조해줄게. 하지만 회원들의 불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 둘이를 뭐 둘이 세 명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데리고 그래서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그 여자들 있고 그러면은 휴게실에 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쉽게 얘기를 못해요.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 씨가 자주 이용했다는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 이곳 원장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참 날쌘 사람이다. 오면 애들들 뭐 간식도 사다 주고. 아기 차에 오시면? 그리고 매너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오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 딱 보면 이미지 보고 이 사람 인품이 어떻겠다 금방 나오는데 좀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다 그 정도? 막 깜짝 놀랐어요. 제 오히려 그런 게 연루됐다는 거 보고. 사업가 윤중천은 어떤 인물일까? 한때 그와 동업을 했다는 A씨에게서 그가 건설업자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지어서 진짜 분양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그 한때 그 빌라 붐이 있어서 잘 팔렸다고요. 그냥 동네 직장사 수준이었는데. 윤중천이 건축에 관여했다는 빌라들입니다. 빌라 분양 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뛰어든 윤 씨. 서울 용두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시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종 빌라 분양 사업부터 부동산 개발까지 내실 있는 사업가로 성장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업자에게서 그의 사업 비결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님 완전 A로 딱 붙여주고 여자를? 네, 완전히 이제 그 친구처럼 되는 그 여자는 뭐 직업 여성이고? 직업 여성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해요. 이 사람은 그 여성을 갖다가 여성으로 안 봐요. 그냥 그 자기가 이용하는 도구로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실제로 윤중철의 덫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를 만났습니다. 바쁜 일 없으면 자기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먹을 생각이 있냐고 네 했는데 갑자기 별집을 가서 먹자고 하는데 내가 한두 시간이면 갔다 왔다 한다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간 거지 제가 거기 가서 철문에 갇혀가지고 그런 일이 닥할 거라는 생각으로 가겠냐고요. 오후 늦게 별장에 도착했다는 A씨. 인적조차 없는 외진 곳이라 혼자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장에 도착한 윤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때리고 손을 누르고 올라타가지고 저를 막 너는 내 얘기만 잘 들어야 돼 뭐 뭐고 막 하고 저를 막 뺨 때리고 드링크 하나랑 이렇게 반신처럼 생긴 약을 피로 회복되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었어요. 달리기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윤선하고 막 섹스를 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그를 찍어놨더라고요.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성공한 사업가로 주변에 호감을 샀다는 윤 씨. 하지만 피해 여성들에게는 성폭행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에 이용할 정도로 악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걔는 스스로 그런 걸 잘 찍어요. 뭐라고 협박?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다. 그래서 결국 했잖아요. 우리 집에 다 버렸잖아요. 가족들한테? 네. 윤중천의 두 얼굴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그 시골 촌놈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녹음해서 막 녹음하고 막 모든 걸 다 만드는 사람. 기본적으로 녹음은 기본이야. 뭐 나중에 이제 상대방한테 약점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모두 같은 수법으로 윤 씨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 한 5명에서 한 6명? 근데 그때도 이제 걔들은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네가 이런 걸 했던 거를 다 연락을
연락을 하고 뿌리고 뭐 감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내버린 상태로 그 시간들을 지낸 거죠. 의리를 강조했고 매너까지 있었다는 윤중천 씨. 그의 이런 모습은 성공한 건설업자의 롤모델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그의 민낯은 충격적입니다. 여성들을 별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왜 이렇게 잔인한 수법까지 쓰면서 여성들을 별장으로 부른 걸까요? 윤 씨가 소유했던 문제의 별장 열쇠입니다. 지금은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별장 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대로 인적조차 없는 길. 문제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외부와 차단돼 있던 비밀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모두 6개 동으로 이루어진 별장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 여성들에게는 끔찍한 기억뿐이라는 곳.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답니다. 그런데 네? 어, 누구 싸고 들어와?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저 집주인한테 열쇠 받아서 왔는데요. 예? 예. 아,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별장 출입을 막아서는 남자. 아, 선생님 누구신데 여기 집, 이 집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경매로 지금 제 등기를 보여드릴게요. 이 등기가 이제 이거 지금 등기거든요. 어제 뽑은 거? 네.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몇 명이래요? 이름 다 있잖아요. 예? 네. 별장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경찰에 제작진을 신고한 겁니다. 왔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야, 나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예. 근데 집주인은 저분 관리 맡긴 적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별장 주인의 이름부터 묻는 경찰. 이름이야. 이름 말해야 돼. 윤중천. 확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을로 갈 거예요. 여기서 그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네네. 뭐 윤중천 씨 소유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지 큰 아닐 거고. 통화하면 해볼래요. 경매로 넘어간 집에 왜 윤 씨의 관리인이 있는 걸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저 윤중천 회장님이세요? 아, 찍재 좀 막아요 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인데. 예. 그 방송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지금 찍고 있어요. 거길 들어옵니까? 저기 여기 집주인이 네? 집주인한테 제가 절세를 받았거든요. 아니, 집주인 여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집주인이 그 뭐 새 그 살고 있는 사람 집주인이 아무데고 묻다고 들어와도 돼요? 무단 침입으로 그거 바꿔주세요. 지금 111 신고할 테니까. 저기 회장님. 회장님. 취재진의 방문에 흥분부터 하는 윤 씨. 잠깐만요.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별장에서 나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의 동영상이 찍혔던 장소도 이곳 별장입니다. 별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의 모습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것까지 일치합니다. 유명인들의 사진과 명언으로 꾸며진 침실. 손으로 쓴 문구들이 인상적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정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애타게 쫓았을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법무부 차관 김학의 57세 서울.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김학의. 그거를 받아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고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가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 윤 씨에게는 보험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상납과 동영상을 무기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희생양이 됐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밝힌 A씨. 윤중천의 덫을 벗어나지 못해 그가 임체한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됐고 김학의 전 차관은 그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 6시부터 피곤 전에 왔다가 요가 끝나고 왔다가 퇴근하고 왔다가 일요일 날은 교회 끝나고 왔다가 김학의가 전화를 직접 받고 나 간다 이래요. 나야 나 갈 거야 그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도 수시로 다녀가는 등 그곳은 마치 김학의 윤중천만을 위한 성매매 업소 같았다고 합니다. 윤중천이야 또 데리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이랑 와서 그룹 섹스하고 그래서 저한테 여자들끼리 하게 만들고 하여튼 뭐 김학의랑 여자들끼리 하고 막 그래요. 수시로 여자들 데리고 와요.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장사해야 되는 물건들 뭐 돈 이런 거 줘가면서 다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요? 엄청 많아요. 그 자료를 저는 다 봤어요. 함께 붙어다니며 일탈을 즐겼다는 두 사람.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윤 씨의 자동차에 있던 CD를 누군가 가져가 재생해 본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정당국의 고위 공무원 등 유력 인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해 여성들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이 똑같아요. 건설업자가 만나서 먼저 여자애들 성폭행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집대식으로 이제 계속 불을 불렀었고. 피해 여성 C 씨는 네일 아티스트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저를 윤중천이 따라와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김학의가 저에게 술을 권했고 저는 술 마시면 얼굴이 잘 빨개져서 잘 못 마신다고 했더니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냐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모자를 쓰고 왔냐고 욕설을 해 울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다녀와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울면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으로 불렸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공개되자 취임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가 떠남에 남긴 한 장짜리 사퇴이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별장도 모른다고.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경찰 조사에 불응한 김 전 차관. 맹장 수술 등의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입원을 하자 결국 경찰이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검찰에서요? 아, 본인들이 넘어가면 이게 무혐의로 끝날 거라고? 아니, 당연히 있죠. 그래도 검찰을 믿었다는 A씨. 하지만 조사 첫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그 섹스카이지 본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얼굴도 예쁘지 않은 생명형들 다 있고 새롭게 살아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 조사까지 받은 피해 여성 A씨의 충격은 컸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정말 자다가 맨발로 경찰서에 쫓아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 걔네들한테 부탁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내가 진실만 얘기하면 다 해결되고 걔네들 처벌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날 어떡하냐고. 걔네가 나 잡아 죽이면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임미태 지금도 날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는 A씨.
다시 평범해지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과연 그럴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 동영상을 확보했을 때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국가수에 그걸 안 맡기냐고 제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 물어봤을 때 그건 맡길 필요가 없다. 네. HDB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그대로 원래 기사하는 게 있어요. 맡길 필요도. 맡길 필요가 왜요? 결정대로 설명한 거라고요. 그건 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6년 전 경찰이 확보한 고화질 동영상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가 위로 향하자 선명하게 나타난 얼굴.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던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겁니다. 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까지 있었는데 말입니다. 윤중천 씨는 10여 년 전 김학의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고도 합니다. 의형제라고 불릴 만큼 돈독했다는 두 사람. 극진하게 검사 형님을 돌본 스폰서 윤중천. 과연 건설업자 동생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서울 용두동의 양령시장 주변에 위치한 한약재 전문상가. 지상 18층, 지하 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10년 넘게 상가 분양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이렇게 한방천하 이걸 분양받으면 다달이 200만원,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수입을 내서 지급해주겠다. 이런 걸 갖고 광고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650명 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이에요. 분양만 받으면 매달 100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야심찬 계획의 주인공은 누굴까?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 환원을 중시한다는 기업가. 바로 윤중천입니다. 2002년 상가 분양 당시 광고. 윤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 중천산업개발이 시행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가 사기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자, 네, 들고 일어났고, 네, 들고 일어났고 건물 표시도 없어요. 번호 표시. 몇 호 호수 표시도 없고요. 각각 분양받은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해줘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위치가 자신의 상가인지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타일도 제대로 깔지 않아 바닥 곳곳이 깨져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쌓여있는 공사 자재들처럼 평범한 서민들의 꿈도 함께 멈췄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노고랑 미래에 저희가 꿨던 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거기다가 그냥 다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아이들하고 저희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3년 6억이 나니까.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와 상가 홍보를 한다며 따로 받은 개발비 70억 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7년 피해자들이 사기 및 횡령에 의심된다며 검찰에 진정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시행사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다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던 걸까? 하지만 전문가는 검찰에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용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윤중천이나 아니면 포렉스 개발이나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한테 돈이 넘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이다 라고 처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이 내용을 2008년에 왜 조사를 안 했는지가 의문인 것이죠.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나선 피해자들. 어렵게 입수한 시행사의 장부에서 상가와 관련 없는 윤중천 씨의 업체로 17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뜬 3억 왜?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자 보세요. 3억 7천. 윤 씨가 개발비를 횡령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윤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사는 잘하고 수사 와중에도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이나 분명히 여러분이 당하신 게 맞다고 계속 얘기하고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 한참 기다리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아니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윤 씨의 시행사가 상가 개발비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던 2007년은 A 씨가 오피스텔에서 지내던 때입니다. 당시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 사이에 돈과 서류가 오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돈 봉투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고. 그러면 윤중천이 김학의한테 준 돈이? 네. 아, 어떤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준 돈이? 그때 당시에 윤중천이가 상가 문제로 되게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 상가. 불법적인 것들 그런 거 얘기하고 형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서류 같은 거 서류 주고 받고. 이 사업 때문에 윤중천이 여러 사람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던 사실은 알고 있나요? 윤중천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김학의를 불러서 여러 번 상의를 했고 김학의도 이 사건을 해결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의가 사건을 담당하는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놨다고 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고 나서는 꼭 제가 김학의와 상관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방천하 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양 당시 대기업에 참여하고 책임 준공까지 맡아 기대가 더 컸다는 피해자들. 바로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건설 역시 이 상가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공사 대금 235억 원을 받지 못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중천의 성상납 리스트에 포스코 건설의 최고위급 간부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윤중천과 처음 만나 식사를 하던 그날 포스코 건설 최고위급 임원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체조 교수랑 뭐 윤중천 씨 뭐 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가 꽤 길어지면서 그 레스토랑 사장님 밑에 와인바인데 거기서 더 이따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포스코 기장이 있었고. 포스코 회장님? 네. 해당 임원이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당시 한방천하의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상가가 준공된 후 분양자들과의 소송으로 시끄러울 시기에 피해 여성 A씨는 윤중천의 요구로 이 임원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중천이 저에게 4층 방에 가서 회장님 잘 모셔라고 명령하듯이 포스코 명예회장이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윤중천이 시키는 성상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4층 방에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혹시 포스코 건설의 시공사로 참여한 이유가 이 최고위급 임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포스코 건설은 당시에 분양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씨에게 직접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관해 묻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그렇게 그 여자들 진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니까 조금만 그 진 말하는 거를 조금만 이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래 접근하면 예. 지어내는 말이라는 게 대번 나와요. 그런 게 다. 그렇죠. 그냥 당당하게 뭐 이래 한 거를
제가 언론에 어디 나갈 때 막 뭐 고개 숙이고 이러는 거 봤어요?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요. PD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37입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34살이니까 아직. 근데 이래 질문 죄송해요 전상으로. 아닙니다. 질문 지금도 이렇게 많은 아니 조금 대화를 했는데도 예. 그런 이제 질문 아직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수사관으로 말하자면 좀 어리석었다고 말이죠. 예예예. 하여튼 또 보자고요 한 번에.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남을 시도했지만 한 번 또 보자는 윤 씨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윤중천이라는 사업가가 고위 검찰 간부나 여러 층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공짜 점심 아닐 거예요. 공짜 성접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은 고구마 순 당기면은 고구마 따라 나오시듯이 자동적으로 대가성도 밝혀진다. 대가 없이 누가 정신 나간 기업인이 그러한 막대한 경비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겠어요. 대가가 크니까 했겠죠. 세간의 이목이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에 쏠린 틈을 타 조용히 법망을 빠져나간 별장의 내부자들. 그들의 실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은 하나의 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씨가 들었던 보험이 김학의 전 차관 한 명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 여성들은 6년 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수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가해자들을 감싼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한 달 전 밤 11시. 성접대 여용 인정하십니까? 보안조사원에 왜 불러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나가실 겁니까?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공항에 나타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직접 나서서 카메라를 뿌리치는 모습이 수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굴을 숨긴 또 다른 남성. 닮은 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카메라를 피하는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김 전 차관이 기자들을 피해 차에 오릅니다.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첩보 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 본인과 닮은 사람까지 앞세우며 그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장이라는 중책 맡으셨는데 소회 한 말씀.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을 중심으로 검사만 13명이 포진한 대규모 수사단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수사 대상도 있습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컸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할때 당시 또 주민의 사건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끝나고 다 돌려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박상도가 그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백벌핀을 했었죠. 제 이름 실명 거론하면서 이 새끼 죽여온다고 이런 말 해서 저한테는 기자들이 저 아는 기자분이 전화와서 형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청와대의 분노 때문이었을까.
별장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찰 주의부 중엔 수사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수사팀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인사 명령을 받아서 거기를 떠났어요. 그 마무리까지 못했어요. 혹시 이게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외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네. 다만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를 당해가지고 제가 네. 청와대가 분노한 거는 이 법무차관 임명했더니 경찰에서 이런 사건 어떻게 터뜨릴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한 거고 네. 경찰의 감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부인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한테 검찰 쪽에서 압박을 엄청났었죠.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 이렇게 합니다만 김학의 차관을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내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나눈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시작됐지만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가 맡았습니다. 담당은 윤재필 부장검사.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발표 전날.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제 이수근, 탁재훈 씨에 이어서 가수 토니안과 앤디, 방송인 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불법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됩니다. 사이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그러자 별장 성범죄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 480여 건에 달하는 연예인 관련 도박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 도박 사건도 별장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윤재필 부장검사가 담당했습니다. 성범죄 수사 결과 직전 연예인 소환 사실을 밝힌 검찰. 우연일 뿐일까. 함께 축구 동호회 활동하거나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참가했습니다. 윤재필 검사에게 이번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PD 수첩하고 예. 추정 60분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의도로 가지고 쓰시잖아요. 네.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저 PD수첩 전문에서 이전에 방송한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제가 취재 영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네. 아니 그럼 저희가 네. 그 검사님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에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 예, 들어가시고 만약 그게 잘못돼 있으면 제가 저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잘못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저희가 미리 찾아뵙고선 말씀. 아, 저 응하지 않겠습니다. 박정식 3차장.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지검장이었던 조영곤 검사는 현재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2차 수사는 서울지검 강력부가 맡아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차 수사 담당은 강혜운 부장검사. 강 검사는 성추행으로 2017년 해임됐습니다. 소속 실무관과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신체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직속 상관 유상범 3차장. 정윤의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사직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2017년 8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수민 검사. 1차 수사에 차별해 무혐의 처리했고 2차 수사에도 담당 검사로 배당됐지만 피해 여성의 요구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차 수사를 앞두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에 배치됐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퇴했습니다. 1, 2차 수사를 모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재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단 세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입니다. 윤중천이 말씀드린 거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그 검찰 고위층을 접대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뜻을 벌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윤중천 김학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이 구조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재발합니다. 재수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다시 용기를 낸 A씨. 제 상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의 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 더 이상 권력의 놀이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로서 오히려 대한민국 권력과 싸우고 있는 힘없는 여성 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권력과 싸우고 있는 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의 힘은 무한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자기 치부를 밝히지 못하고 스스로 자정하지 못했을 때 끝내 그 칼날은 검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딱 1년 전 4월에 PD수첩은 이 사건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그 뒤 검찰 과거사위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제는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